선생님, 오늘 유희어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잘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杞人之忧。 杞人之忧 무슨 뜻인가요? 和我们学的杞人忧天其实是一样的意思。아, 그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杞人忧天,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네요.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예문 한번 들어주시죠. 我要是可以告诉你，岂不成了杞人之忧？아, 내가 만약에 거의 까우스니 말해준다면, 예, 지부 정을 지른지요. 그게 어떻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말안한 거야, 너 걱정할까봐,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 조금 우리 남편한테 제가 자주 쓰는 구실인데. 저희 남편이 걱정을 잘하거든요. 원래 어공 비자오 怎么 说呀? 신티에 되게 자상하고, 예, 또 소심하다고 할순 없으니까, 이렇게 자상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걱정할까봐 애지간하면 잘 말을 안 합니다. 예, 차사고 난 것도 얘기 안 돼요. 차사고 난 것도. 我要是可以告诉你岂不成了杞人忧天嘛? 예, 杞人之忧啊. 딱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주면, 내가 만약에 차사고 났다 말해주면, 들어 누워, 알아 누워. 내가 사고 났는데 내가 아파서 누워야 될 판인데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아, 예. 여러분, 난다. 이렇게 좀이그 뭐랄까 담력 좀 키우십시오. 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我要是可以告诉你，岂不成了杞人之忧？네, 이런 일 없도록 여러분, 저도 같이 빌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再见. 再见。